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자가 분양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한 대전 유성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150세대 가운데 고작 10세대만 분양이 이뤄진 가운데 최근 사업자가 관할구청에 분양 승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주체가 그 분양률 저조랑 그거 관련해서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랑 분양 승인 취소 요청을 해서요. 저희가 취소시켜드렸습니다. 1인 가구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수익형 부동산 열풍 속에 대전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최근엔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대전의 미분양 주택 1,470여 세대 가운데 65%가 도시형 생활주택일 정도로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세제 혜택 등 각종 정부 지원책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 수요마저 줄어든 때문입니다. 공급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과잉에 의한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고요. 원룸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비해 임대가격이나 면적, 주차 불편 등 경쟁력이 떨어진 점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1, 2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도 적지 않은 만큼 공급 면적 확대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